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듬은 이제 슬로우 락이죠. 예, 키는 A마이너 키입니다. 이제 슬로우 락은 이제 셋 있다는 표가 한마디에 세, 네 개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셋 있다는 표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바운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8분음 표가 두개 나와 있어도 셋 있다는 표로 인식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셋 있다는 표 앞에 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을 때 보면 그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읽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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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바운스를 주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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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뜻이죠. 대체로 보면 그런 게 필요하면 앞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예, 기호가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예, 1번서부터 이제 통역을 알아보면, 예, 여기서 이제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역을 하죠. 여기서 스쿠. 이 음을 스쿠브라고 바로 트러블 합니다. 다 올렸다 내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 이제 한 박자에 세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서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는 끊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여기만 일단 알아보면 바운스가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읏, 후두, 우두 이렇게 읽죠. 거기까지만 일단 악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번을 하겠습니다. 2번은 예, 여기서 통잉을 합니다. 스쿠브 하죠. 여기서 통잉. 비브라토 3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호흡을 빨리 끊어주셔야 뒤에 연결하기가 쉽죠. 호흡이 긴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호흡이 굳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죠. 세번 합니다. 여기서 스쿱하고 이제 드롭을 같이 합니다. 아까처럼 두하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 여섯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텅잉입니다. 이 악보를 한번 읽어보죠. 으, 두, 우, 우, 두, 두, 우, 두, 두, 우, 두, 우, 두. 이렇게 되죠. 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으, 두, 우, 우, 두, 으, 두, 우, 두, 으,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이렇게 박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한번 악기로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여기서부터죠. 통잉은 여기 합니다. 앞에 음에 통잉을 하시고, 스쿱.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앞에 음은 그 스쿱을 합니다. 여기 통잉하고 스쿱을 하죠. 그 다음에 통잉 이쪽에도 통잉을 합니다. 여기서 통잉하고 비브라토 3번. 씩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통잉, 여기서 스쿱, 아, 여기 통잉은 아닙니다. 여기서 스쿱, 뒤에 음의 통잉입니다. 그 다음에 통잉, 통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악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으뚜, 우, 우두, 뚜, 우두, 으뚜, 우, 우두, 뚜, 우두. 이렇게 읽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지금 악보의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연주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 작업상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반주기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악보, 그, 종이 악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16분표로 연주하시면 박자가 잘안 맞겠죠. 이렇게 연주를 하십니다. 이 앞에 부분, 8분음표, 4분음표, 이 조합은 이 뒤에 것처럼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는 4, 점 4분음표와
그 16분음표 조합은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이해가 되시겠죠?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예, 두 번째 음에 텅잉을 하죠. 앞에 스쿱을 합니다. 여긴 이제 그 텅잉을 하질 않습니다. 여기서 텅잉, 뒤두 번째 음이 텅잉이죠. 여기서 텅잉, 스쿱은 여기서 합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이 음은 텅잉하면서 드랍을 합니다. 두 오곡 떨어뜨려주죠. 그리고 마지막 음에서 텅잉. 스쿱, 텅잉 안 합니다. 후두, 우드 여기서 스쿱, 그 다음에 이 음에서 터닝 드랍이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악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읏 후두두 읏 우두 우두 두 우두 세 뒷따옴표의 느낌을 자꾸 이제 그 익히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돌이가 있죠. 도돌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번, 2번 하시고, 3번 여기까지 하시고, 이 4번까지 하는데, 이제 4번은 이 1번을 빼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 2번 가로로 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4번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쿱 텅잉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텅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살짝 내렸다가 드랍을 살짝 하는 거죠. 드랍을 살짝 했다가 다시 이음에서 텅잉을 하면서 스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야 같은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텅잉이 훨씬 수월하겠죠. 이쪽에서 스쿱을 하기 위한 그 드랍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브라토 세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스쿱,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읽어보면 읏, 후두, 두, 읏, 두, 우두, 읏, 두, 우두 여기도 다 세뒷따옴표로 읽으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뒷따옴표의 뒤에 부분, 이렇게 앞에 쉼표, 뒤에 그 8분음표가 두개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세뒷따옴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은 두 번째 음에 텅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에 또 스쿱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는 이제 한 박자에 세 번씩인데, 뒤에 세뒷따옴표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네 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여기서 스쿱, 뒤에 음에서 텅잉 하면서 또 스쿱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뒤에 음에 텅잉, 스쿱, 아니,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면, 읏, 후두, 두, 읏, 두, 우, 우두, 우두, 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에 텅잉 하죠. 텅잉 하고 스쿱 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스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하죠. 비브라토는 이제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자에 3번씩이니까 좀
더 길게 하나 더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스쿱, 뒤에 음에 텅잉, 예,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꾸밈음을 앞에 하나 넣어봤습니다. 미파 솔 미죠. 미파 솔 미. 근데 텅잉은 요 앞쪽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음에 텅잉을 하시는 거죠. 네, 거기까지 읽어보죠. 저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으뚜 우두 우두 뚜우뚜 우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 개를 이제 한 박자 정도에 맞춰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은 여기서 텅잉을 하죠. 스쿱을 합니다. 요 뒤에 부분에 텅잉. 여기는 스쿱 합니다. 뒤에서 텅잉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 네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텅잉, 텅잉 비브라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번 하시면 되겠죠. 한 박자에 세 번씩이니까 네 번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읽어보면 으뚜 우두 우우두 으뚜 우두 으뚜 우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은 이쪽에서 앞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텅잉합니다. 스쿱 하고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텅잉을 합니다. 여기서 텅잉, 스쿱을 뒤쪽에서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텅잉,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음을 드랍을 살짝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네,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으뚜 우두 우두 뚜 우두 이런 박자가 되겠죠. 악기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10번입니다. 10번은 처음에 멜로디하고 같죠? 여기서 텅잉, 스쿱, 이음에 스쿱합니다. 스쿱과 드랍을 같이 하죠. 텅잉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보죠. 이 음을 아까보다는 좀 길게 먼저 미리 뺐죠. 여기 텅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에 텅잉, 여기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여기 끝에 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 텅잉합니다. 또 스쿱을 하죠. 두우 이렇게. 여기서 텅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하죠. 여기서 스쿱 텅잉. 이 음을 드랍을 해줍니다. 스쿱하고 드랍이죠. 여기서 텅잉,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읽어보면 으뚜 우뚜 으뚜 우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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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박자가 되겠습니다. 악기로 해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맨 앞에 음의 텅잉 스쿠브라죠. 여기서 스쿠, 뒤에 음도 스쿠, 텅잉입니다. 스쿠브 하면서 텅잉을 하는 거죠. 여기 텅잉, 텅잉 비브라토죠. 비브라토. 예, 그리고 여기서도 텅잉입니다. 두우. 여기서 두번다 스쿠브라죠. 두우, 두. 여기서 비브라토는 네 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면, 으, 두, 우, 우, 두, 두, 우, 두, 으, 두, 우, 우, 두, 두, 우, 두. 똑같은 리듬이 계속되는 거죠.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번 프레이즈입니다. 마지막 음에 텅잉을 하는 거죠. 후두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텅잉을 합니다. 끝에 살짝 음을 내려주죠. 드랍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텅잉 스쿠,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 네번 하시면 되겠죠. 네 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스쿠, 그 다음에 텅잉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그 어려운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자가 좀 어렵죠.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박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인들 같은 경우 특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반복해서 리듬 읽기를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